극한 직업 대한민국계 시민은 법을 알아야 한다. 법을. 네, 21대 국회의미가 8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 막판에 여야가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법안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다니. 사실 여야가 같이 협의를 해서 통과시키려는 법안이 네. 21대 국회에서 몇 개 없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 법안을 정작 시민들은 엄청 반대하고 있다라는 예, 거예요. 그래서 고준위 특별법안이라는 것인데요. 이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고준위입니다. 고준위. 네. 예, 제가 어제 이 법으로 하자고 했던 제 딸이 옆에서 고준위가 뭐 사고쳤어? 왜 고준위 특별법을 만들었어? 네, 탤런트 고준위 씨인 줄 알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맞아.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왜냐면 이 발음이 고준위 특별법안 그러면 무슨 사람과 관련된 예, 특별법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고준위 특별 법안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핵발전소 인근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전국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종교계 등이 강하게 이 법을 통과시키지 말라, 법안을 폐기하라 이렇게 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 법의 제목을 또 알아야 되겠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 법안입니다. 네.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자라는 내용을 네, 담은 그런 법안이에요. 네, 그러면 고준이라는 말이 너무 좀 생소하니까 사실 그냥 핵 폐기물. 그렇죠. 예, 원자력 발전소에서 다 쓰고 나온 사용 후 해결료 이런 말도 그렇죠. 쓰고. 네네. 예. 근데 현재 일부 원전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임시 저장소가 포화 상태에 임박했어요. 네. 그래서 원전은 아직 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 시설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야당에서는 고준위 특별법을 원전 확대를 위한 법이라고 규정하고 있긴 해요. 지금 현재. 네. 그런데 이제 여당과 원전 업계에서는 이념적으로 접근하지 마. 진짜 필요한 거잖아. 네. 그러니까 그냥 이거 빨리 만들어야 돼. 현재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그런 그 시설이고 그러니까 이 법 빨리 통과시키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누가 처음에 발의를 했느냐. 김성환 의원실이 네, 발언을 했거든요. 김성환 의원실은 또 환경 문제에 관심 많은데 환경 문제에 엄청 관심이 많고 진짜 아주 특화되어 있는 저는 굉장히 믿고 있는 그런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김성환 의원실에서 나왔으니 저는 괜찮은 법이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육지책으로 만든 법이겠구나. 맞아요. 이게 무슨 소리죠? 그런 네,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김성환 의원이 발의했으니 괜찮은 법이다? 그런데 이 법을 둘러싼 논의 과정부터 쭉 한번 우리가 진짜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김성환 의원이 2021년 9월에 처음 발의를 했었고요. 사실 이 사용 해결료 부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이 법안에 지금 여야가 또 논의하고 있는 법안의 핵심적인 네네, 목표예요. 사실은 네, 이 사용 해결료 그러니까 핵발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고가 터지면 너무 위험하다. 이건 아주 핵심적인 문제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땅도 좁은데 너무 밀집돼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걱정이 있는데 네네, 핵발전의 아주 치명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가 핵발전을 하고 그 핵폐기물이 나오는데 그거를 인류가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아직도 못 만들었고 그렇죠. 예, 심지어는 네, 앞으로도 장시간 못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핵폐기물은 그대로 두면 방사능이 너무 세게 나와가지고 아주 넓은 지역에 인류가 치명적인 피해를 네네, 입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잘 가둔 다음에 잘 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핵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묻는 것밖에 기술이 없는데 기술이 나올 때까지는 무조건 묻는 것밖에 없어요. 심지어 묻어도 묻어도 네, 방사능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체르노빌 같은 데 보면. 그래서 아주 이게 골치가 아프고 결정적으로 핵발전을 우리가 줄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땅도 좁다 보니까 이 김성환 의원이 처음 낼 때 법을 낼 때의 취지가 뭐냐면 일단은 이 핵폐기물들을 영구적으로 처리해서 저장이랑 묻는다는 얘기입니다. 처리해서 저장할 수 있는 이 영구 저장 시설을 일단 만드는 게 최종적인 목표인데 지금 안 그래도 땅덩이가 좁은 이 나라에서 이걸 어디서 하겠다고 하겠어요.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 그러니까 이게 부지를 찾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은 핵발전소 부지 안에 지금 핵발전소 부지 안에 사용 해결료가 나오면 그때그때 일단은 임시적으로 저장을 해놓읍시다. 네네. 그래서 나중에 장기적으로 영구저장시설 부지가 결정되면 그걸로 다 옮기면 되니까. 사실 이런 이제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죠. 이 핵발전을 통한 폐기물 이걸 안전하게 처리할 방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실 이거 굉장히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1984년부터 9번에 걸쳐서 이 영구 저장 시설 부지 확보를 시도를 했는데 모두 무산됐고요. 네. 그 모두 그 지역 주민들의 정말 초강력한 맞아요, 반발이 있었습니다. 네. 왜냐면은 핵발전소 주변에 있는 분들은 안 그래도 그 핵발전소 때문에 걱정되는데 네, 거기다가 무슨 핵폐기물이 나온 거를 또 거기다 묻는다 그러면 네,
솔직히 말해서 저 같아도 반대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 핵발전소 자체도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네. 거기다가 이제는 폐기물까지 우리 동네에 다 묻어버린다. 네. 이거는 진짜 정말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그래서 너무 이제 황당했던 게 이후 법안이 다섯 개나 더 발의됐었는데요. 이 법들이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러면 서울에다가 그거 핵폐기물 해라. 그렇죠. 이런 법까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법들이 있고 2023년에 그 발의한 홍익표 의원 법안에서는 방폐물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환경부 장관 소속으로 방사성 폐기물 관리청을 두고 관리청은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쭉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참 전기를 싸게 사용하기 위해서 핵발전을 계속 우리나라는 찬양해 왔어요. 문재인 정부 때 잠깐 주춤했을 뿐이지 그동안 늘 뭐 이명박 정부도 뭐고 쭉 이 핵과의 어떤 핵을 써야 한다. 핵을 오히려 더 진흥하고 수출하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그걸 찬양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핵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이 뜨거운 감자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상황이라는 네.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대안을 내놓고 있는 것인가? 이거 해야 되잖아요. 네. 계속 드러내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일단 가장 급한 게 뭐 환경 단체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이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되게 중요해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환경 단체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아니 지금 국회 일주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지금 21대 국회 안에서 이걸 무리하게 이렇게까지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까지 급하게 처리하려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일단 21대 국회에서는 포기해라 여야가 이렇게 반대하는데 그리고 22대 국회 넘어가서 조금 더 근본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다시 장기적으로 고민해야지 졸속을 하지 마라 이게 이제 주민들의 첫 번째 요구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이 핵폐기물 처리 방안은요 일단 묻는 것밖에 없긴 하지만 당연히 에너지 전환 정책하고 같이 가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핵발전을 지금 윤석열 정부처럼 황당하게도 늘려가거나 아니면 유지를 하면 핵폐기물은 계속 나옵니다. 어디다 묻을 거예요? 묻을 데가 없어지거든. 결국에는 핵발전을 줄이면서 부지를 이 핵폐기물을 묻을 부지를 찾는 이런 정책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게 환경단체와 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의심하는 게 자꾸 이렇게 임시적으로 핵발전소 부지에다 그냥 묻으려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그나마 우리 정부들이 만들어왔던 핵폐기물 저장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도 심지어 위반하는 거래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까지 합의된 대안들까지 이렇게 위반해가면서 법안을 급하게 할 이유가 뭐냐? 그렇게 그렇죠.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죠. 저는 핵심적으로 봤던 게 이것도 있었는데 사용 후 핵연료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에 관한 그 내용 중에서 고준이 방폐물관리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독립적 행정위원회가 아니고요. 일반 행정위원회로 되어 있대요. 그러면 고준이 방폐물 기본 계획을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라는 그 원자력과 관련된 어떤 그 원전 마피아? 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긴 게 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거를 맞아요.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 고준이 방폐물, 그러니까 핵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당연히 안전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있어요. 아니면은 원자력 안전 부분에 대해서 독립적인 기구를 따로 둘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핵폐기물 처리는 우리나라도 이제 아주 처음 경험해 보면 그렇죠. 겪은 지 얼마 안 된 일이 문제다 보니까. 그런데 원자력 진흥위원회에다 맡긴다는 건데 이 원자력 진흥위원회는요. 핵발전 많이 하자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진흥위원회에서 자기들 스스로가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대요. 근데 이거는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가 진행했던 그 공론화위원회 있잖아요. 거기에서의 권고사항도 무시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그렇죠. 이렇게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여야 그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이걸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진짜 정말 애를 쓰고 있거든요. 기사들을 보면은요, 이게 이제 어떤 의혹이 있냐면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원전 진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바라고 있는 해상풍력법 등과 자신이 바라는 고준이 특별법안을 맞바꾸는 협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온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준이 특별법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분명히 엄청난 혼란과 시민들의 반발도 엄청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진흥 정책이 굉장히 빠른 속도를 낼 수 있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고준이 특별법안이 지금처럼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처리돼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강한 네. 비판을 하고 있고요.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걸려 있다는 거를 꼭 알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협상을 하더라도.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도들을 보면은 아 우리가 이게 안 되면 이 법이 통과가 안 되면은 윤석열 정부 주장은 지금 하고 있는 11차 정기 기본 계획에 에도 차질을 빚는다. 그래서 원전 확대가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정말 원전 확대 정책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이 법이 주춤하면 우리 원전 확대 차질이 빚어진다. 그쵸. 빨리 통과시키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핵발전을 늘리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늘려놨어요, 지금. 네네. 아주 이례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늘려야 되는데 늘리면은 당연히 핵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도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그렇죠. 하고 싶은 거죠. 네. 네. 지금 간절한 그런 마음이 기사에서 막 엿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의 결론은 뭐냐면은 정말 기후위기가 절실한 시대이잖아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화두입니다. 네. 그래서 원전 확대를 서두르기 위해서 이 법도 서두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될 일이 아니고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22대에서 이 얘기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다시 처음부터 그 법안이라는 거 금방 오히려 저기 만들어 초안을 하는 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핵심적으로 지금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론화 작업도 좀 펼치고 네. 그리고 시민들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법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네. 것이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정책이나 법안은 당연히 에너지 전환하고 같이 가야 돼요. 그렇죠. 그거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진짜 숙의민주주의를 반드시 이루어야지 그러니까 그 이루어야 될 만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대로 졸속으로 통과되지는 않기를 바란다라는 네. 이야기를 드리고